한번 질이 나니까 자주 오게 되네요. 지난달에 나 여기 왔을 때온 사람 있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야? 아마 오늘 그러는데 매달 한 번씩 여러분하고 얼굴 보잖아요. 그래도 괜찮겠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 법문은 이 상황에 맞춰서 수기설법을 하는데, 요즘 스님들 법문은 당신들이 준비해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나 못 알아들으나 그냥 혼자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 재미없잖아요. 그죠? 재미없다는 것은 내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미리 안 해줘도 되는데, 여러분이 다음 달부터 내 오는 날은 오늘은 이것을 내가 평생 궁금해가지고 스님들한테 물어보자니 어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했던 거 이번에는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씩 적어 갖고 와서 물어요. 그래야 내가 일러주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내 혼자 얘기 아무리 하고 가봐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나중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궁금한 점. 그게 오늘 잘안 들리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줄까? 여기 올 때까지도 별 생각 안 했는데, 누가 지난달에 여기 법문 듣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누가 이런 거를 묻는데, 조계사에서 이때까지 다닌 사람이 그런 것도 어떻게 모르고 사나 할 정도로 하나 묻대. 스님, 보살은 왜 보살이에요? 그러고 묻던데, 여러분 다 알지요? 여기 나한테 물은 사람 혹시 왔을까? 어디 손 한번 들어봐. 오늘 못 왔는가? 여러분들 지금 보살이지요? 보살님. 왜 보살을 보살이라고 할까요? 웃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긴가민가 지금 막상 물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 말도 대답이 없어요. 조금 전에 법문을 하기 직전에 여러분, 스님의 죽비에 맞춰서 입정을 했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동요가 전혀 없는 상태를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부처님 법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참선을 하고 요즘 말하는 명상을 하는데, 지관하는 그 참선의 한 요령이 있죠. 지, 그칠 지자. 모든 것을 그친다. 요즘 그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멈추면 보인다. 이게 지관이야. 그것을 여러 가지 해석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삐 움직이니까 잠깐 쉬어라. 쉬어서 하늘 한번 쳐다봐라. 그러면은 뭔가 보일 것이다. 그게 지관이라. 지는 멈추는 거고 관은 관찰하는 건데, 무엇을 멈추느냐? 외식재연해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라. 이거를 멈추는 거예요. 밖으로 헐떡이는 반연. 내가 아무리 내 혼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은 조용히 지낼라 해도 곁에서 전화 와서 집에서 뭐 하냐 나가서 밥이나 먹자라고 불러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반연들이라면 이런 반연들을 다 쉬는 걸 그거를 멈춘다 그래서 지라고 그래.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지요. 그러고 나면 관이라는 건뭐 관찰한다는 뜻인데 이건 지혜에 해당이 되지. 이치에 진리에 맞게 사유를 한다. 이것이 관이라. 그래서 제대로 된 관찰은 사유는
완벽한 지 멈춤에서 나온다. 그래서 멈춤은 드디어 보이는 이라 어떤 책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지관이란 말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입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밖으로 모든 인연을 딱 멈추고 그 상태가 오래 가면은 정의 상태가 된다. 선정할 때 정자라. 금방 생각 멈춘다 해서 정에 들지를 않아. 늘 훈련을 해서 그 멈춤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은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이만큼도 동요가 없은 상태. 그 상태를 또 오늘 이 시간에 했지요. 그 순간은 무슨 연결고리냐. 여러분하고 나하고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는 한 위치에 자리 잡았을 때 그걸 적이라고 해. 다시 말해 내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됐을 때를 그 정이라고 그래. 오늘 내 법문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의 근기를 내가 알아듣고 하는 그 상태가 조금 전 잠시 전에 있었던 그 입정의 시간에서 맞았어야 돼.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안 드는 것 보면 오늘 법문은 허탕이야. 내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또 여러분 근기를 딱 알아채서 오늘은 저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됐는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우리 일례 스님이 죽비를 쳐서 일부러 하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입정의 시간을 줬던 겁니다. 앞으로 법문을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하려고 하셨을 때는 그 마음 준비가 그런 입정,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아셨지요? 아까 보살은 왜 보살일까? 이게 간단한 의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부처님 경전을 통틀어서 이런 궁금증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바의 꽃은 오직 보살 행이어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법계지요. 이 세계는 아름답게 장엄된 상태로 말할 때는 화장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화장장엄은 부처님의 세계라고 그러고 그것을 뜻을 풀이하면 예토라고 하는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해서 정토라고 그러죠. 정토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극락과 같은 세계, 그래서 극락정토라고 그러죠. 그게 부처님의 세계를 정토라고 그래. 그 정토는 굉장히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화장, 아름답게 장엄식되어 있다. 장엄되어 있다. 그래서 화장세계라고 그래요. 이 세계가 더러운 세계가 한 덩어리 따로 있고 정토라는 깨끗한 부처님 세계가 한 덩어리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가 않지요? 더러운 세계가 그대로 깨끗한 세계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현실이 그러고 진리가 그래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세계를 예토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토라고 할까?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묘한 이름이에요. 보리살타 그러지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각, 살타 그것은 아직 못 깨달은 유정, 중생세간, 그래서 각유정. 반은 어떻게 보면 깨달은 자고, 반은 부처님이고, 반은 중생이고, 중생에게도 몸을 담고 있고, 부처님 세계에도 몸을 담고 있는 분이 보살이라. 반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온전히 중생세계에 있으면서 온전히 부처님 세계에 있는 분이 온전히 중생이면서
그 온전히 거체가 부처님인 사람, 그게 불사리예요. 여러분 매일 스님들한테 서로 간에 아이고 보살님, 처사님, 거사님 그러죠. 그 보살님이란 말은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아이고 보살님, 아이고 부처님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들한테 아이고 보살님하고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감흥이 좀 있는가 몰라. 응? 왜 스님이 나한테 부처님 부처님 그럴까? 응? 그냥 괜히 시주 많이 내라고 그렇게 높여서 불러주는 것일까? 예토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세상이 복잡하고 그렇게 깨끗이 못하다고 알고 있고 번거롭고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있는 우리 세계에 이 세계 이대로가 그대로 아름답게 부처님 세계 마냥 이렇게 장엄되는 그런 변화무쌍한 관계는 무슨 차이일까? 그것이 보현행 차이라는 거예요. 보현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보현이란 말은 보현보살을 얘기하는 말이고 보현보살이 하는 행위 모든 행동, 업들 이런 것이 이제 보현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중에 제일 보살들 명호를 많이 들은 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러죠? 다 역할이 있어가지고 뜻글자로 말하니까 세상 소리를 다 들어주는 관세음보살, 저승세계에서 다 우리 원을 풀어주는 지장보살, 문수보살은 어떤 분이요?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지요. 보현도 보현보살도 지혜의 상징이에요. 이지 그래서 문수는 이요 보현은 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쉽게 하면 문수는 지를 위해서 지혜를 이지 중에 지혜를 말하고 보현보살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행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문수는 집 보는 사람, 보현은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 아빠는 보현보살이고 엄마는 문수보살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바뀐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문수가 보현되고 보현이 문수되고 엄마가 아빠되고 아빠가 엄마되고 이게 부처님이 말씀한 세상의 옳은 이치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엄마는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부엌일만 해야 되고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엌일은 안 가고 바깥일만 해야 된다라고만 알았지 않아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그게 깨졌지요? 이제 부처님 세계로 바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진리의 흐름이라는 게 묘하지? 우리가 진리 쪽으로 가까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세상에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요, 만화님 대신해서 오늘 또 아침 설거지하고 밥해주고 온 거사님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원래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문수의 지혜는 원래 어떤 지혜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간을 아까 말해서 예토라고 물들은 더러운 물들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 우리 중생들은 그죠? 그래서 벗어나는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그래. 저쪽 세간을. 그래서 우리가 늘 반야신경에도 바라밀이란 말이 도피안인데 저쪽 세계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자리를 아주 복잡하고 견디기 어렵고 힘든 세상이다라고 하는 전제에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지혜가 문수지혜입니다. 그러면 보현의 지혜는 뭐냐? 그 이 세상을 벗어난 그 지혜로 인해서 저쪽 세상을 맛봐보니 그 세상이 역시 이 세상이더라? 그래서 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세계, 지혜, 그것이 보현행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을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을, 복잡한 세상 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는 문수지혜고,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데다, 이 세상이다. 그 필요한 세상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내가 목적했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중생세간으로 파고 들어가는 세계를 보현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사시나요?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면서 정토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애토의 눈으로 볼 적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한 역할을 꼭 필요한 그 역할 내가 해내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그것이 보살행이요. 그게 정토화되는 세계예요. 이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이 세상을 정토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야의 한 부분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왔지. 아마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하는 그 목적을 못 찾았을 거예요. 어려서 누구를 아빠로 누구를 엄마로 그런 인연을 맺어서 이 세상에 그냥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밀려왔는지 끌려왔는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이 갔던 세상, 오고자 했던 세상, 그 세상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왜 왔을까라고 찾기 시작했을 것이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일을 하러 왔구나 하는 자기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 깨달은 순간. 그걸 깨닫고 나서 여러분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 점차. 그래서 깨달았던 그 내용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위하고 일체됐을 때 여러분은 아, 나는 금생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보하니 눈초리가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를 찾지 못하고 결정 못하고 쳐다보는 눈이 반은 되는 것 같은데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올 테니까 오늘부터는 그 금방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못 찾으면 내가 일러드릴게. 에? 이 세상을 빛낼 수 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현행,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이라는 건 내가 내 역할을 찾아서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한 사람만 필요한데 다 대통령 할 거 없어요. 그죠? 우리 집에 애들 아빠는 아빠 한 사람이면 되고 모자란 엄마는 내가 하면 된다.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역할을 이렇게 잘 찾아서 이 세상의 온 목적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라고 해서 찾아서 이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찾는 방법이 처음에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애매해. 그래서 그 찾는 것을 제대로 찾는 지혜,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지혜가 참 지혜가 나오려면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들떠있던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고 그 가라앉고 완벽히 가라앉아서 이만큼도 마음이 다른 거에 의해서 경계에 의해서 동요함이 없을 때 가장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시간에도 내가 그 얘기 잠깐 했을까 여기서? 이 동네에서 한 얘기 저기서 하고 저 동네에서 한 얘기 이 얘기서 하니까 어쩌다 겹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도 평생 그랬어요.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잔소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사상도 22년이나 설했고 그 얘기는 여기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 전제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우리 것을 중심으로 꼭 나를 내 것을 이렇게 전제되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내려진 판단은 절대 옳지 못하다는 걸 이제 이런 것쯤은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개발하는데 여러분이 좀처럼 옳은 판단을 내렸다 해도 쉽게 옳지 못할 것이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주관과 객관 상대적으로 지금 뭔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돼 있어. 나 그러면 너 그러고 비교하고 누가 잘났냐 비교하고 누가 잘 사냐 비교하고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항상 비교를 하게 돼 있어. 이렇게 비교해서 내려진 판단이라는 것은 절대로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내가 있고부터 그 다음을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용광로가 모든 걸 다 녹히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저것 다 그 안에 집어넣으면 녹아서 하나가 되잖아요. 내 가슴은, 내 마음의 크기는 대심이요, 광심이라 이 우주를 그냥 가슴에 넣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커야 돼. 그 큰 가슴에 내 마음 속에 이 모두를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비교하지 말고 뽑아내야 옳은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바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첫째 작게 판을 쪼개지 말고 울타리를 치지 말고 모든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이 우주를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의 광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기 전에는 세상 살아가는 옳고 그름의 지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이해는 되는데 내 마음으로 어쩌면 그렇게 저 법당 밖에까지 넓게 울타리를 허물고 광대하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대심, 큰 마음을 가져버리면 세상에 걸릴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과정이 참 어려워요.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그렇게 마음을 홀가분하게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노력을 해야 돼.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도 않고 마음을 넓게. 늘 하는 얘기가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근기에 맞는 게 그 금강경에서도 부처님 나도 부처님같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큰 마음을 가져라. 네 가지 마음을 얘기했죠. 광대심을 가져라 하는 게 첫째예요. 마음을 넓게 크게 가져버리면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제의리심, 지속, 상속심, 불전도심, 잘못된 생각은 갖지 마라.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이 지혜가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보살행은 자기보다도 남을 생각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행위지요. 그죠? 그게 보살행이고 그게 복 짓는 거고 그게 보시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르게 남을 위하는 일일까? 중생을 위하는 일일까? 이걸 몰라요. 역대 부처님이
역대라 하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생각하면 역대란 말이 안 나오는데 과거에도 숱하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도 끝없이 부처님이 오실 거고 그 가운데는 이 여러분도 다 그 중에 한 분야 한 부처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이 세상에서 이 역할을 끝내고 다시 부처님의 본모습으로 가서 미륵불 부처님 다음 몇 대쯤 가면 이제 여러분이 순서를 다 기다리고 부처님 노릇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든 역대의 이전이나 이후 모든 부처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 평생 45년 설법도 하고 나중에 이제 미륵 부처님 같은 분은 몇백 년 몇천 년 설법도 하시겠지만 그 설법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리킨 사람은 나쁜 일 하지 마자 그러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몰라서 걱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일인 줄 알고 하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 이게 엄청난 잘못된 일이었더라. 자,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했던 일은 이건 옳은 지혜의 판단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만 고르라면 제일 중요한 건 지혜라는 거예요. 3일 전에는 분명히 내가 이 일밖에 없다라고 가장 옳은 판단을 했는데 3일이 지난 오늘에서는 그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3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뒤에는 이것이 큰 오산이었구나. 이건 옳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려진 판단인데 저 공간이 떨어진 미국에 가서 내려진 판단 모든 중생과 인류를 위해서는 내가 내려진 판단이 참 잘못됐었구나. 자,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혜인데, 이런 올바른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이전에 전제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선정의 기회가 필요해요.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 중에 여러분, 불운하 존자가 설법제일이지요? 맞나? 부처님 제자 중에 법문을 제일 잘하는 불운하 존자 부처님 제자 되겠다고 새로운 스님들이 매치 자꾸 출가해서 오는데 그 일이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을 후배들을 모아놓고 불운하 존자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는데 곁에서 유마거사가 이런 말을 했죠. 이보시오 불운하님, 설법을 하시려거든 먼저 정에 들어서 그이들의 마음을 잘 관찰한 뒤에 법문을 하시오. 그랬어요. 거기다가 더 호되게 보배 그릇에 더러운 음식을 담지 마시오. 반딧불로 태양빛과 같다라고 하지 마시오. 누가 반딧불이고 누가 태양빛이죠? 한 길로 가려는 이에게 갓길로 유도하지 마시오. 천하 제일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불운하 존자에게 그 더러운 음식, 저 청정한 이제 막 출가해서 공부 시작한 이 보배 그릇, 청정한 스님들 가슴에 심어주지 말아라. 엄청난 모욕이죠, 그죠?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에 들기 전에는 올바른 법문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이렇게 입증하는 시간에 잠시라고 둘러보니까,
거의 알겠는데 몇 사람은 안 읽혀? 지금 이 시간에 법문 들어온 사람은 일요법회 오늘 해야지 하고 온 사람은 한 60% 정도는 법문 들으러 왔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아이고 밖에 오늘 떼학볕에 돌아다녀 봐도 덥고 조계사 법당 시원하니 넓으니 저 뒷구석에 앉아서 어느 스님 법문하는가 얘기나 들어보자라고 온 사람 그도 저도 아니고 이 자리가 좋다라고 저 기대기 좋고 하는 기둥 앞에서 기둥 떡 기대고 앉아 편안하게 소리 안 나는 망상이나 피고 전화기 앉아서 일하고 누구하고 문자나 교신하는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속은 내 눈에도 안 읽혀. 그 사람들이 단수가 높은 거예요. 사람이 오직 못나면 내 속마음을 남한테 들키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자기 아는 공부는 안 하고 정말로 내가 누군가라고 궁금해서 필요해서 알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자기를 정말로 모르는 제3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누구요? 라고 묻지요. 저기 귀신이 일러주는 거 가지고 밥 얻어먹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요? 라고 여러분 대다수 묻잖아. 그런데 뇌를 잘알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근데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아니면 60년, 70년 살아왔어도 내가 누군가라고 스스로를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놓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누구요? 내가 어떤 사람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 이렇게 물어. 그 사람이 뭐라고 일러준지 알아요? 자기가 밥 차려준 거 얻어먹고 일러주는 귀신이 일러준 소리만 들어.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맞는 소리도 하겠지. 그 식이 맑아가지고 몸뚱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저 법당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알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하고 좀 다른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마음은 자기가 단속을 잘하면요 귀신한테 절대 안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단속 잘하는 사람은 귀신이 일러주고 먹고 사는 점쟁이한테 가도 절대 점쟁이가 말 못해. 아이고 당신 오늘 나 오늘 운빨 없으니까 가시오 나중에 오시오 그러고 쫓아내요. 특히 스님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날 장사 안 한다고 그러고 뒷방으로 도망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뭔줄 알아요? 귀신도 모르는 사람 마음은 귀신도 모르는 거요. 그런데 속이 허벌렁하니 단속 안한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밖에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버리지 네 속은 이렇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늘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에서 천하의 귀신도 내 마음은 모르리 하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에 들기 전에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 선정의 세계는 천하 없는 것도 나를 잡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술을 잘 익혀놓으면 공부라고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저 세상 갈 때쯤 되면은 눈앞에서 때가 됐다고 갑시다라고 데리러 온 친구들이 있어. 까만 옷 입고. 말 안 들은 놈을 대비해서 허리에다 몽둥이도 하나 차고. 때로는 혼자 올 때도 있고 둘이 올 때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절대 틀리지 않아요. 때 되면은 잡아가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술을 익혀놓으면 그때 가기 싫거든 딱 앉아서 마음을 들키지 말라고 그 친구들은 그거 틈새를 노리고 오거든 내 마음은 누구도 못 쪼그라고 단속을 딱 해버리면 그 누구도 못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고 싶을 때 그때 열어놓고 갈 필요가 있어 그런 재주가 있다고 또 그 재주뿐만이 아니야. 이거를 잘 훈련을 해서 아무 때라도 내가 필요 있을 때 탁 내가 저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려는다 그러고 딱 정에 들면 천하 없는 것도 침범을 못해. 무엇이 침범을 못해 줬냐? 병이 그거를 침범을 못하고
세월이 그것을 침범을 못해.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있어요. 옛날에 큰 스님들이 암흑의 스님, 여 진묵대사 같은 분도 그런 분이죠. 뭔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기도 해서 저기 도솔천에 미륵 부처님한테 뭐 좀 물어보러 갔다 오는 수도 있고, 그냥 그쪽 세계는 요즘 뭐 하는가 누구 법문한다니까 한번 갔다 올까 그러고 저쪽 도리천에도 가고 자제천에도 이제 갔다 올 때도 있어요. 스님들이 이라고 앉았다. 누가 간섭 안 할 줄 알고 문 딱 뜯어놓고 거기 잠깐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놈들이 나 죽었다고 그냥 불질러서 송장을 태워버리자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시차가 있어서 그래. 도솔천에 법문 한 시간 잠깐 보고 왔는데 듣고 왔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엄청 흘러서 몇 달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야. 신선 노름에 도끼자를 썩는다 소리가 그 소리인데, 우리의 400년이 도솔천에 하루 밤낮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잠깐 보고 온 것도 여기서는 세월이 많이 갔단 말이야. 그래 가만 놔두면 그 몸뚱이 시간도 공간도 전혀 간섭 못하는 내 몸뚱이 그대로 도솔천 갔다 오셨으면 또 일상을 하실 건데 중생들이 그걸 모르고 돌아가셨다. 한 달이 돼도 이 양반이 숨을 안 쉬고 문 닫아놓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화장을 치르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3000년 전에 인도에 오셔가지고 80평생 살다 가셨는데 그쪽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모든 부처님이 이 세계에서 다 역할을 맡아서 이번에는 암흑에가 암흑 사바세계에 가서 부처님 노릇 좀 하고 오시게 그러고 가자네. 다음 미륵 부처님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쪽에 오셨을 때 그쪽에서 하루 일과가 이랬어요. 그날 일정을 일기책을 딱 보면은 도솔천 일기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어느 날 아침 먹고 이라고 여러 부처님들이 모아가지고 이라고 돌아오다. 아니 석가보살은 안 보이네.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곁에서 아, 예, 그 저쪽에 저 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다니러 가셨네. 아마 지금 오실 때 됐을 거요. 아, 저기 오시네. 하루도 아니고 아침 잡숫고 잠깐 마실 갔다 오듯이 사바세계에 왔다가 80년 여기서 가셨는데 거기서는 몇 시간 잠깐 왔다 간 거예요. 6시간도 안 되게. 그냥 한나절도 안 되고 여기 왔다 갔어. 우리가 그토록 그립고 다시 뵙고 싶고 언제 오실라는가 사모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여기 잠깐 다녀가신 시간은 그날 일기장을 보면 거기서 6시간도 채 안 되게 마실 갔다가 다녀가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선정의 세계에서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전혀 부동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 가는 그 공부를 잘 해놓으면 아까가 세월이 침범을 못하고 각종 전염병이 침범을 못하고 그래. 그래서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리 비싼 화장품 쓰고 해봐도 세월 무시 못하고 늙어가지요. 그 비싸게 화장품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조계사 법당에 부처님 전에 여기 불공비로 올리고 지금 이 공부를 하면 돼. 선정 닦는 공부를 잘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 공부 잘 해놓으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 사명대사가 포로들 찾아가라 그러니까 일본 가가지고 포로 3,000명 데리러 갔는데 거기도 불교가 상당히 심오했던 나라잖아요. 사명 스님이 도력이 얼마나 되는가 시험하려고 선정의 세계를 한번 가실 수 있나 그러고 시험을 했던 적이 있죠. 사명 스님은
평소에 국내에서도 탑돌이 할 때 이렇게 땅을 안 딛고 이렇게 탑돌이도 했어. 그러다가 서산 스님이 야 세상 사람들 보는데 그렇게 현혹시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게 그 뒤로 안 하셨다는데 그런 능력이 다 있던 분이야. 그게 다 선쟁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랄 일은 지금 있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세계에서 선정에 있는 모습에서 잠깐 이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을 평생 내가 내 인양하고 주변에서 불러줬던 그 이름들 있죠? 그게 전부 가짜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참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이 모습을 하러 과거에는 정에 들어서 여기 와 있었는데 내가 정에 들어서 온 줄을 모르고 너무 세월이 오래가서 자기 자신 돌아갈 길을 지금 잊어버리고 헤매는 사람 중도 꽤 많을 거예요. 지금 돌아갈 줄 모르지요? 네? 자기 집 돌아갈 줄 아는 사람 없어 여기 하나도. 왜? 여기 와서 너무 오래 여기에 물들어 놓으니까 저쪽을 길을 잊어버려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문수 보현이 늘 같이 다니는데 문수는 집 보는 사람, 보현은 밖에 돌아다닌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보현 보살이 지리산 밑에 저기 어느 시골집 돼지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잘 얻어먹고 잠자고 아주 실컷 지냈는데 아니 문수보살이 가만히 보니까 간 지 한참 됐는데 안 와. 이 사람 또 잊어버렸구나. 가가지고 나무집 그 돼지 움막에 이렇게 주인 있나 없나 눈치 보고 돼지 움막에 가서 집행이로 에이 이 사람은 너무 오래 있네 가세. 그러니까 돼지가 잠자다가 에이 문수가 왔거든. 아이 참 내가 여기 오래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문수 따라서 얼른 와버렸어. 주인이 방 안에서 어른하다 보니까는 아이 뭔 어떤 중이 하나 와가지고 돼지 움막 속에서 집행으로 뜯어놨는데 아이 돼지가 죽어버려서 저 중 잡으라고 우리 돼지 죽였다고 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더랴. 그게 보현보살이 제 모습으로 돌아온 자리야. 여러분이 갈 때 밀려서 끌려서 가지 말고 제자리를 찾아갈 줄 아는 길을 되찾아서 여러분이 이제 때부를 맞춰서 가야 돼. 예? 그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 원래 내가 있던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외식제연을 해라. 모든 반연을 끊고 안으로 떠오르는 모든 잡념을 가라앉혀라. 열이 사유라 이치에 맞게 잘 사유를 해라. 이렇게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내 본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였고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고 어느 때쯤 이것을 허물 벗고 가야 될 것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내가 이 일하러 왔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자식만 이게 자식인 줄 알았더니 앤수놈을 내가 이렇게 품에 안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전번에 저 영화사 갔더니까 어떤 신도가 나한테 하소연합디다. 자기 옆에 친구인데 딸내미가 셋 있는데 어머니를 저 요양병원에다 모셔놓고 자식들 셋이 돈을 얼마씩 걷어서 준다 카대? 근데 하루는 셋이 모였는데 막내 딸년이 그러더랴. 언니들 이러다가 엄마 지금 통장에 잔고가 7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까먹고 가게 생겼어. 그 이대로 놔둬야 돼 엄마를? 이러더래. 그런 년들 믿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기도하러 왔어? 그것들 믿고 앞으로 내 초상 치러줘라 그러고 기대할 거야? 다 그러지는 않을란가 몰라. 몇 명만 그러겠지.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내가 해결하지 않고 누구를 영감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면 뭐냐? 아까 말하는 그 공부를 잘하란 말이야. 일단 공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지관이야. 잘. 이제는 나이 먹고 새로운 일 자꾸 저지르지 말고 했던 일 자꾸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친구 만나는 것도 조금 줄이고 밤이면 나가서 포장마차 이웃집하고 술 마시던 것도 좀 줄이고 그래서 자꾸 외식 제한을 해. 좀씩 좀씩 그 시간에 안으로 자꾸 정화를 시켜서 나 자신을 관찰해보란 말이야. 내가 어떤 놈이었는가. 그렇게 해서 찾다 보면 아 내가 암흑의 부모의 자식이었구나 하는 걸 알아질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오기 전에는 나는 뭐였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도 새삼스럽게 생길 거고. 근데 이것도 알았는데 그거 모르겠어? 금방 또 알아진단 말이야. 그렇게 알고 보면은 세상이 야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이 이런 게 세상이었구나. 그럴 때가 와. 그러면은 이제 온 길을 알았으니 갈 길을 알 거 아니야. 아, 내 갈 길은 이거로구나. 그런데 애초부터 이 길로 가야 될 뻔 했는 길인데 지금 잘못 와서 이 길로 왔어.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고 또 언제 가? 갈 때가 지금 내일 모레 곧 가야 되는데 애들 모아놓고 숨어서 재진농 같이 가지 말고 내가 이러해서 지금까지 이리 왔다만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어쨌거나 마지막에 너네들 할 얘기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갈란다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는디 내일 모레 추석 명절이라 음식장만 다 해놨는데 하필 그때 가면 어떡하요? 아참, 그러고 보니 명절이든가? 아, 그러면 며칠 미뤘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 언제 갈까? 명절 세고 뒷설거지하고 피곤도 조금 가시면은 한 스무 이틀쯤에서 갔거나? 그러면 좋겠어, 그래. 그렇게 해서 딱 선택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요령이 생긴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방법을 내가 일러줬는데도 지금 신발 신으면서부터 잊어버릴 거야. 내 신 어디 갔지 이러다가. 잊지 말고. 항상 그 좋은 법문은 잊지 마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다 깊은 데다가 이라고 자꾸 심어 놓으라고 이라고 다 심어서 다른 건 잊어도 이건 안 잊어버려야지. 집에까지는 한번 갖고 가봐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 공부가 쉽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여러 조사님들 부처님 대에서부터 이 조사님들이 다 그 공부를 해왔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공통된 첫걸음이 있어요. 공통된 첫걸음이 아까 그거야. 일단 주변을 조용히 좀 시키려면 내 인연을 좀 끊고 잠시라도 스님들이 그래서 부모 형제 떠나가지고 일단 산으로 왔던 거야. 그게 산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다가 공부가 된 스님들은 다시 고향 부모님 다 건사하러 다시 내려왔어. 여러분 역사책에 봐봐요. 큰 스님 내 하는 분들 부모에게 효도 안 한 스님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부모 형제 버리고 나와가지고 산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산 큰 스님 한 분도 없어요. 다 다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효도 다 하고 말년에 부모님 봉양한다고 토굴에서 모시고 살고 저기 나홍심 토굴과 끝에 나오지요. 불지촌을 올라서 저 무창령 올라서서 불지촌 굽어보니까 각수에 난만개더라. 무창령이라는 게 모든 곳에 집착을 끊어진 자리 고개 그 고개에 탁 올라보니까 온 세계가 부처님 세계였어. 부처님 세계에 막상 딱 가서 보니까 온 세상이 각수로 난발이야. 깨달음의 꽃나무에 꽃이 우단바라가 만개했더라고 안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딱 가지는데 최초의 애식제 하다가 모든 것에 집착을 갖지 마라.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내 것이라고 했던 것, 내 자식이라고 했던 것, 우리 것이라고 했던 것이 다 소용없는 헛것이었더라. 이 실상이 아니었으니까. 그거 나오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또 그렇게 염불을 해줄 거예요. 염불을 49제 같은 거 제 지내고 기제 지낼 때 스님들 염불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실상이명이요 법신무적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실제 참모습은 명자하고 달라. 다 우리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법신은 무적이라. 원래 내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자취가 없었더라. 종년이는 인연 따라서 수업 승침하고 정년지구와 두레박으로 내리듯이 다 업따라서 오르고 내렸을 뿐이지 그 움직이는 업이 조용하니 정리하고 나니까는 세상이 마치 바람 부는 호수에 비친 세상의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라 아주 비슷비슷한 일렁이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 한 점 없이 호수가 완전히 거울같이 잔잔했을 때 진짜 모습이 보일 거 아니라 그 진짜 모습을 한번 본 사람은 일렁이는 이 호수물에 비친 대충 보이는 그 모습하고는 다를 거 아니요? 참모습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으로 이제 길러가는 것이 마음의 울렁거림, 출렁거림을 잘 가라앉히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인연을 끊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쥐었던 것을 일단 탁 풀어서 놓고 모든 것에 착을 떠나버리면 그 순간 마음이 개운해. 여러분 친구 중에 숱하게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나는 안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 아유 무슨 뭐 사업 실패했던 사람이나 아니요. 진급시험 보다가 친구한테 밀려가지고 술 한잔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 아이고 이제 홀가분해. 아이고 미련도 뭣도 없다. 까짓 거 다 놓아버리니까 가슴이 이렇게 편한 것을 그 소리 듣지요. 그런데 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들으면서 나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냐고. 그게 얼마나 훌륭한 내 친구 부처님인데. 놓아. 그리고 집에 가서도 영감님 또는 신랑 말 잘 듣고 각시 말 잘 들으면 그게 내하고 가장 가까운 개인 스승이야. 개인 스승. 가장 가까운 부처님이란 말이야. 나하고. 내 가정교사 부처님이야. 그 집안에 있는 내 짝꿍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편할 건데 꼭 귀 밖에다 내 각시 말은 그냥 동네 누구 말만 떠도 아니다고 취급하고 내가 강아지라고는 안 했어. 내 신랑 말은 그냥 뭔 말같이 취급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나를 가장 나를 위해서 가까이 개인교사해 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항상 힌트가 있어. 봐, 다 보니까 놓아버리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왜 가슴에 응어리가 툭 놓아버려. 왜 내 분수에 없는 것을 노리고 노리고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멀쩡한 사람도 여의도 그 동네 가면은 전부 정신병자 되던데 그 자리를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탁 지내보고 나서야 알 수 있나? 우리는 보고도 알겠던데 이런 것들이 이런 세계가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해버리면 그렇게 하찮은 걸로 다 정리가 돼. 다 그냥 알탕글탕 내 거다 이거 뺏기면 나 죽는다 했던 것이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싸움하고 뒤 핥히고 한 놈들이 다 이놈도 이놈 내 자식이고 이놈도 내 자식이고 내 것이더라. 지들끼리 지것 가지고 서로 싸워. 그러지 마라. 나도도 네 거다. 아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얼마든지 우리 어려서부터 커올 때 얘기들이 있어. 내 것이다라고 울타리 딱 쳐놓으면 그것만 지것인데 그래 거지가 그래서 마음 편한 게 그거예요. 그 울타리 딱 내 것이다는 울타리 헐어보니까 온 세상이 한계가 없어. 니건 내 거다. 그러니까 온 세상까지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응?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서울 조계사와도 내 집이고 무주 구천동 가도 내 집이고 이래.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안 사냐고. 이게 좀 무리한 요구지.
다 아파트 지어서 칸막이 놓고 이웃집하고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울타리를 흐르라고 하는 내가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세상을 봐서 이 깨달음을 중생들한테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생들한테 뭔 얘기를 해줄까 하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이고 큰일 났어. 내가 깨달았던 진리의 내용은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정반대구나.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인연 있는 사람이라도 구제하시오 그러고 타일러서 할 수 없이 45년 살다 가셨다 가자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심정을 갖고라도 앞으로는 한번 울타리 허물고 이제 잘 살아보세요. 보살은 끝으로 이런 겁니다. 완벽한 보살은요, 완벽한 보살은 부처님이 되고 나서야 진정한 보살이 된다. 그래요. 부처님이 되고 난다. 부처님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뭘까요? 나는 부처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최초 발심을 한 서원력에 의해서 부처가 되고 난 이후에 행동이 생겨야 돼요. 그 서원이 뭐냐? 모든 중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 그래서 부처가 딱 되고 정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중생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야. 중생이 필요하면 거지도 되고 중생이 필요하면 딴따라도 되고 중생이 필요하면 음식 만드는 셰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애기 엄마 노릇도 해주고 애기 아빠 노릇도 해주고 있는 이 역할이 내가 부처 될 때 서원했던 맹세했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부처님이 되고 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행은 무슨 행이죠? 보살행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부처님이 보살행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해요? 보살이라고 해요? 뭐라고 불러야 올까요? 아무렇게나 부르시오. 부처님이 보살행을 하면은 그 일은 보살이야. 그래서 보살, 거사 여러분은 다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고 보살님이니까 부처님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진정한 부처님 요즘 이 세상 복잡한데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 보살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있고 오늘은 이러니까 만사 제치고 다시 내가 근기 잊어버릴까 봐 부처님 법문 들으러 조계사 법당에 왔고 이 생활이 전부가 내 부처 위한 내 생활이야. 여러분. 부처님 한 분하고 늘 강조하지만 오늘 다시 집에 가서 집에 집 보고 있는 부처님한테 삼배 잘 하시고 덕분에 오늘 법문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고 또 나중에 어디 나갈 때도 집 잘 봐주시오. 그러고 절 삼배하고 오고 아, 서로 그럼 얼마나 좋아 싸움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처님은 보살행을 하기 때문에 보살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다 보살로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높아요. 보살이 높아요. 시간이 다 가서 그 숙제를 나중에 다음 달로 미뤄주고 가야 되겠네. 오늘 밤새까요 여기? 가지 말고? 오늘 내가 밤새서 할 수도 있어. 실은 오늘 법문은 내가 다른 거 해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오다가 그렇게 뭔 스님 보살은 왜 보살입니까? 하는 통에 내가 보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 많으니까 앞으로 두고 두고 여러분이 궁금한 점 다시 말하지만 이 법문 도중에도 손 들고 당돌하게 물어요. 옛날
이견왕이 달마 스님 친척인데 달마 스님이 제자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 사도에 빠졌으니까 좀 제도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 바라제 존자가 가 가지고 이견왕한테 법문하러 이제 달마 스님 대신해서 제도하러 왔다 그러자 이견왕이 당돌하게 물었어. 당신은 도를 통했소? 라고 물어보고 마음을 봤소? 라고 묻고 이제 공부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당돌성이 있어야 돼. 제가 궁금한 점을 솔직하게 탁탁 얘기해야 돼. 대답하고 못하고는 그 스님 나름이지. 내가 뭐 내 궁금한 거 물었는데 내가 무슨 죄스럽나? 예? 그러죠? 여기 앉아서 그 법문 대답을 못하면 이제 나중에 안 오면 그만이고. 예. 이제는 우리 삶 그 자체가 부처님 행위고 그게 이제 보살 행위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해주려고 했던 저기 보현 보살의 10대원 같은 것 이런 거 이제 하나씩 해줘야 됐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면 이제 내가 어떤 테마를 정해서 다달이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제 연구를 해봅시다. 모두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